자, 안녕하세요. 여신야덕의 빠코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에, 여러분의 응원 덕에 우리 아신야덕이 드디어 구독자 만 명을 찍었습니다. 박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한 영상을 한 30개 정도 업로드를 하고 채널을 만든 지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랑과 너무나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야신야덕이 만 명 찍었습니다. 오늘 야신야덕, 이제 야신야덕을 이제 한 두 달 정도 운영하면서 감사하다고 이제 전달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채널을 만들 때부터 저를 도와주었던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이자 친구인 임스타. 저희가 사실 중고등학교 야구 동기예요. 네, 채영이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에 합류하긴 했지만 저희한테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 교육 영상을 이제 제공해주고 계시는 이제 약수역에서 MLB 베이스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최코치님. 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정말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알거든요. 다시 한번 최코치님께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만 명까지 오기까지 정말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진짜 감사한 건 그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한테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야신야덕, 우리 야신야덕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좀 이제 채널에도 분류를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좀 실력 영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능 영상이죠. 다양한 이제 선출분들, 그리고 저도 될 수 있고 야구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사회인 야구분들, 엘리트 야구, 그리고 유소년 야구, 전반적으로 우리 야구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실력을 여러분들께 좀 재미있게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도 와, 저렇게 야구를 잘하는구나, 그리고 나도 저렇게 좀 해봐야겠다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실력 영상을 첫 번째 카테고리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교육 영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조금 진행을 하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최코치님이 야신야덕의 교육 영상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교육이라 그래서 좀 딱딱한 느낌이 조금 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워낙 진짜 최코치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들의 교육에 대한 진짜 열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 영상도 더 다양하게,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기획이 있는데 약간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뷰예요. 제가 전문적인 야구 장비를 다루고 그걸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리뷰하는데 조금은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도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출로서 조금 정보적인 것도 물론 제공해 드리지만 그것보다 정말 이거를 착용하고 방망이를 쳐보고 공을 잡아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게 좋은 것 같은지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조금 풀어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리뷰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이 야구를 하는 다양한 분들이 각자가 정말 그들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야구와 관련된 사람들의 뭐 선출이 될 수도 있고 유소년 야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사회인 야구가 될 수도 있고 이분들의 야구와 관련된 스토리를 인터뷰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신야덕, 사실 저는 이 채널 자체를 저 혼자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정말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다양한 분들과 함께 좀 채널을 성장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좋은 소스가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본인이 언제든지 메일로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냥 빠코치님이랑 캐치볼 하고 싶어요, 이런 건 사실 제가 일일이 답변해드리기 좀 힘들고요. 디테일하게 어떤 분이 있고 어떻게 했는데 장소는 어디고 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이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언제 촬영을 갈게요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좋은 소스가 있으면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덕,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1만 명 그 기념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야구를 뭐 캐치볼 아니면은 뭐 스피드 컨테스트 이런
자리를 만든다고 말씀을 댓글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장은 못하고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재정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만나서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제 공지 올리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가능하시면 오셔서 같이 야구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열심히 달려왔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또 으쌰으쌰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언제든지 제가 진짜 댓글 항상 달아드리죠. 저는 계속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좀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이제 달아주시고 하시면은 답변 항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컨텐츠 나오면 컨텐츠만 가끔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왕 제가 진짜 좋은 컨텐츠를 많이 올려드리니까 아쉬워서 그래요. 솔직히 뭐 놓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쉽거든요. 여기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구독이 될 거고 알람 버튼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앞으로 굳이 막 찾아보지 않아도 좋은 야구 컨텐츠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십시오.